맹꽁이 중국어 TV. 나도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는 중국 관용어 공부 93회입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재미있는 관용어 배우면서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냉이야, 오늘도 힘차게 네, 가봅시다. 출발. 네. 바이페이 공부. 바이페이 공부. 헛되이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다, 헛수고하다, 괜히 시간을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글자의 뜻을 보면은 바이페이, 여기서 바이페이는 이제 헛되이 쓰다, 쓸데없이 소비하다, 허비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공부를 보면은 공부가 뜻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아마 자주 바로 떠오르는 공부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무예, 이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예란 뜻도 있고 재주 솜씨란 뜻도 있고 시간과 정력, 투자한 시간과 정력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투자한 시간과 정력을 말하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네. 예, 저기 이제 애써 일했지만 수확이 없는 것을 비유하며 타인에게 충고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네, 주성치에 쿵 공프라고 있었죠. 예, 그 공부도 이 공부 맞습니다. 이게 이 네. 공부가 뜻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투자한 그 시간과 정력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아, 그 영화 진짜 재밌게 보고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쿵 공프 한번 주성치 영화 보시면은 아마 네.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는 재밌어요. 완전히 내용인데. 다른 뜻이지만, 네, 아, 그렇네요. 네. 자, 그럼 이게 시간과 정력을 뜻한다. 공프가. 네.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또 예문을 보러 가 보겠습니다. 예문 보러 갑니다. 네. 니别白费功夫了，现在用不上了。그래서 니 别 하면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죠. 무엇을 하지 마는가? 바이페이 공부. 저 헛되이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지 마라. 왜? 现在 지금 용不上了. 용은 이제 사용한다, 쓴다 이런 뜻이에요. 용不上了 하면은 쓸모가 없게 되었다,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 돼요. 지금 쓸모가 없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굳이 사용할 수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别白费功夫랍니다. 헛되이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소용없어지니 你别白费功夫了现在用不上了你别白费功夫了现在用不上了。지금 요즘 네. 보면은 인공지능 뭐 AI 뭐한 2년째 엄청 난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뭐 AI도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보면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발전하는 속도도 네. 좀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또 전문가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뭐냐면은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 외에 네. 하물며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의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아주 최상급의 1% 빼놓고서 나머지는 네. 다 오히려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I가 다할수 왜냐하면 있으니까. 여태까지 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뭐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보통 수준의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제 다 만들게 하고 윗사람은 그걸 통합을 해서 잘 만들어내는 안 만들어내는 조율을 하고 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 일상적인 프로그램 정도는 AI가 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다짤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직원들을 다 지금조차도 다 해고를 하고 자기가 지시를 해서 자기가 뛰어난 머리로 가지고 그걸 갖다 조율만 하고 이렇게 보완만 한다는 얘기 그렇죠. 연결하고 지시만 잘해주면 예? AI가 빠르고도 정확하게 근데 다르게.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여태까지 날 보조를 하던 중간 계급의 사무 보조원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상위는 남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은 저희가 이 자본도 뭐 구입부 빈입빈 해가지고 큰돈 투자해서 뭐든지 크게 해가지고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하는 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 인력 시장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 지금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한다고는 열심히 하는데.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진짜
뛰어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예. 그게 지금 헛된 시간과 그 예전에는 그냥 건데요. 일반적인 네. 공부만 하더라도 그냥 그 중간 계급에 그냥 억지로라도 들어가서 그렇죠.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상급에 못 들어가면은 진짜 그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그러면 지금 네.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럼 뭐에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렇죠. 예. 막말로 얘기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같다가 진짜 뭐 로봇가 뭐 있다 한들 사람처럼 만들 수 있겠어요? 아, 그건 엄청 입맛으로 정해서 하는 거 물론 일부는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절대 로봇과 인공지능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네. 네?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요즘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제 주변에 마사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안마도 하고 네. 마사지도 하고. 저는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굳이 꼭 사람들이 뭐... 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늙어가고 그러면 마사지도 필요하고 저기 할 텐데 그게 요즘 뭐 안마기계 있지만 사실 안마기계 그 뭐 봐봤자 허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큰 소용은 없습니다. 사람이 위해서 아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니 인공지능이나 로봇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장은 지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직업에는 비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해서 무조건 공부, 영어, 수학 뭐 우리 때 시제 저기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 그러면 진짜 부모 다 재산 그 힘들게 모은 돈 다 자식한테 투자해가지고 실무도 없는 일이 된다니 자식도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망가지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요즘은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이 길었어요. 빨리 그럼 예문으로 다시 다음 문으로 갑니다. 你怎么不早说？我这不是白费功夫了吗？你怎么？ 여기서 怎么는 왜죠? 早说는 早는 이제 일찍 说 말하다. 근데 不早说했기 때문에 왜 일찍 말하지 않아서 즉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합니다. 我这不是. 네, 이거는 아니잖아. 이게 뭔가 하면 白费功夫了. 즉 시간을 괜히 낭비했잖아.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쭉 이어붙이면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가 괜히 시간을 낭비했잖아. 이런 뜻이 됩니다. 你怎么不早说？我这不是白费功夫了吗？你怎么不早说？我这不是白费功夫了吗？ 네. 다음 예문으로 갑니다. 你为他做的一切都是白费功夫了。你为他 이제 너가 为는 이제 위하여입니다. 너가 그녀를 위하여 做했다 이切 모든 것都是 모두 무엇이다 白费功夫了 헛수고다. 이게 즉 자연스럽게 엮으면 너가 그녀를 위해 한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你为他做的一切 都是白费功夫了。你为他做的一切都是白费功夫了。 네. 오늘은 너무 사설이 제일 길었었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하시고 또 네. 맞지 않는 분들은 이놈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네, 다름이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나가기 읽기 없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